하두샷,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3판 형법총론 1회독 129페이지 제2절 범죄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을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찬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범죄 처벌 조건과 소추 조건. 로마자 1번에 범죄 처벌 조건. 1번에 의의. 범죄의 처벌 조건은 일단 성립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조건을 말한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 범죄의 요건인 이상 직접 범죄와 관련된 요건인 반면에 처벌 조건은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위축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행위 외적인 요건이다. 처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2번에 처벌 조건의 종류의 한 가지 번의 객관적 처벌 조건. 객관적 처벌 조건이란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행위에 대해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기 130페이지 위하여 갖추어져야 될 객관적 외부적 사실을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 구성 요건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지만 예컨대 사전 수립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에 결정 확정 또는 파산 선고 확정 등 객관적 처벌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양가를 이번에 인적 처벌 조각사유. 인적 처벌 조각사유란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만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절도죄의 구성물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책임이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재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 절도 행위자 간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의 신분관계에 있으며 행위자의 처벌에 면제되는 이른바 친족상 도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신분도 인적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형법은 내란, 이익이 음모한 자가 자수한 경우나 중지미수에서 자유로 범행을 중지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의 면제를 받게 될 때는 자수자 또는 중지자의 신분도 인적처벌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자수자나 중지자가 특수한 신분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의 면제를 받는 것도 자수나 중지가 형벌상의 면제지 형 면제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처벌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로마자 1번의 범죄 소추 조건. 1번의 의의. 소추 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사항의 조건을 말한다. 소송 조건이라고 하기도 한다. 소추 조건에 관한 내용은 원래 형사소송법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소추 조건 가운데 친고죄의 고소와 반사불벌죄의 피해자 인사는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 및 효과를 간략하게 언급하기도 한다. 131페이지 2번의 소추 조건의 종류, 양가를 보는 친고죄의 고소. 친고죄란 범죄 사실의 공개 및 국가의 개입이 피해자의 명의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기 위해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국가형벌권의 발동 조건으로 만들었던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에 뭐뭐지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또는 뭐뭐지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언제까지나 개인에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신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치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다. 다 개인적 법익입니다. 종례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 개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신고죄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잇따라 성폭력 범죄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이러한 범죄 종류들이 더 이상 당사자의 사적 영역의 문제에 부는 것이 아니라 공적 차원의 문제라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형법 개정을 통해 2013년 6월부터 이들 범죄들은 모두 비친고죄가 되었다. 그리고 이거 외우는 방법이요. 친고죄는, 잠시만요. 친고죄는 사명, 뭐, 친정. 친고죄는 정수공범죄라고도 하죠. 비밀누설. 사명, 뭐, 친정, 비밀누설. 이렇게 외우던데, 아주. 약간 유치하기도 하지만요. 사명, 뭐, 친정, 비밀누설. 그치, 나중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양가위반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의 표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과거 관계가 형벌권 행사로 인해 단절되는 것을 강제하거나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경미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의 갈등을 1차적으로 사적 해결에 맡겨두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에 대해서 형법 규정에 뭐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종속폭행죄, 외국 범죄에 대한 폭행죄 등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외국의 국적장 모형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출명 반의 폭, 외국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반의사불벌죄 유치합니다. 명출명 반의 해지조건부 범죄라고 하고요. 명출명 반의 폭왜곡. 양가로 3번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 등의 고소가 없으면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 제기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 등 고소권 등의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공소 제기를 할 수는 있다. 132페이지. 그러나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불처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종전에 처분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형벌권은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친고죄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조권 범죄라고 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불처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어 처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해지조건 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강 4번의 행정관청의 고발. 행정상의 의무관 행위나 경제분야의 질서위반 행위가 특별법상의 형벌국가의 대상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건의 기술지성, 전문성을 반영하여 당의 행정관청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법관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는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려면 관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는 조세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행정관청의 기관장의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양가로 5번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외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특수한 직책에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부여한 특권일 뿐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이 부여하였거나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전에 공범죄라도 재직 기간 중에 형사호출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권이 없는 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불소추권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